그럼 이어서 이제 부동산 정책의 새 판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게 주택 임대 사업자 사업 등록제 폐지입니다. 이건 이제 뭐 이번 대책에서 한 절반 정도는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주택 임대 소득의 정상과세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먼저 등록제 폐지에 관련돼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이 결국은 특혜를 어떻게 소급 폐지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우리나라에는 법률 전문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국회의원도 그렇고 뭐 여기 거기 청와대에도 많고 뭐 많으니까 이걸 연구를 잘 해봐라.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다.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아봐라.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소급 적용을 못하는 것 같고 또 폐지도 한 절반만 한 것 같습니다. 폐지를 좀 완전히 하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출구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택임대소득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과세가 1주택자 틀리고 2주택자 틀리고 전세 월세 틀리고 3주택자 틀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1주택자 2주택자하고 3주택자 이런 구분이 필요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싼 집, 싼 집 이렇게 구분하고 그다음에 임대소 규모가 얼마인지에 따라 아주 단순하게 해라. 예를 들어서 모든 주택 임대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한다. 지금은 뭐 2천만 원 이하, 뭐 1주택자는 비과세, 뭐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규모 이하는 비과세를 해야 되죠. 당분간 이건 뭐 금액은 상당히 조정할 수 있어요. 일단 제가 생각해보는 건 월세 기준으로 한 600만 원, 65세 이상은 한 1,200만 원 정도. 왜냐하면 그러니까 노인들은 사실은 결국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자 소득이나 이런 집세 소득 노후 대책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이 정도. 그리고 뭐 전세는 뭐 3억 또는 62세는 6억 정도로 비과세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모두 1주택이건 2주택이건 뭐 3주택이건 관계없이 종합과세에 넣히면 종합과세는 이미 그 누진세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흡수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 과세 대상이 많이 좀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택 임대 소득은 뭐 아마 얼마일지 얼마인지도 몰라요. 임대 소득이. 근데 이렇게 이제 다른 나라의 사례나 그다음에 경제 규모 이렇게 볼 때는 100조를 넘을 듯한데 여기에 뭐 한 일반적인 세율 뭐 10%, 15% 정도 과세한다고 치면 엄청난 돈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세 문제입니다. 이 임대소득은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죠.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임대소득이 뭐 얼마 된다 그러면 아 나는 비과세구나 나는 과세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보유세도 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종부세 보유세도 굉장히 복잡해요. 여기 뭐 여기 공시지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재산세가 있고 종부세가 있고 뭐 그다음에 그 다음에 1주택 세율이 틀리고 2주택 틀리고 그 다음에 2주택도 뭐 어느 지역에 있느냐 뭐 조정대상 지역이냐 특이지역이냐 뭐 이래갖고 뭐 하여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지 전문가도 모를 정도 세 전문가도 그러니까 이건 복잡하게 해서 뭔가 하는 것 같이 하는데 실제적 효과는 별로 없잖아요. 간단합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종부세 강화하면 현재로서는 세율 인상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단지 공시지가만 시가의 95% 정도는 맞춰주면 보유세 문제의 많은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이건 안 하는 거죠. 지금 아마 공시지가의 시가 반영률은 얼마 정도 될까요? 뭐 아파트는 조금 높지만 60-70%? 68%라고. 근데 그건 뭐 정부가 주장하는 거라 오르고 있는 시장에서 옛날 기준이기 때문에 훨씬 낮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걸 어느 그때 이제 강원대 어떤 교수님이 우리나라 전국 부동산을 조사해 보니까 한 40%가 안 돼요. 네,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 자료가. 그러니까 이건 정확한 통계도 없어요. 찾기도 어려운데 하여튼 이 공시지가만 시가에 거의 맞춰주면 하는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면 뭐 당연히 이제 집값이 오르면 재산세가 오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종부세는 사실은 제가 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것만 잘 되면 저는 이제 차라리 이렇게 종부세는 운영했으면 좋겠다. 개인이 갖고 있는 토지, 그다음에 주택, 건물 뭐 이렇게 다양한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아서 아주 저율로 뭐 0.5%, 1% 이렇게 지금은 뭐 종부세를 뭐 막 죽인다고 6%씩 올린다고 하는데 그 적용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이상하게 복잡하게 해놔서 그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
가격이 다 합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뭐 땅도 있고 상가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셔서 이렇게 아주 자율과세하면 세수도 늘고 납세하는 사람 늘고 부동산도 많이 가지려는 욕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뭐 빼줄 걸 좀 빼주면 돼요. 뭐 대표적인 게 자격농지, 농민들 농사짓는, 그 다음에 공장들 생산 뭐 공장농지. 요건 좀 국민적 합의를 해서 요건 좀 빼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제도가 있어요. 이건 저도 오래전부터 주장하는 건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1주택자의 경우에 보유세의 납부 이연 제도를 꼭 해야 됩니다. 지금 1주택자들이 뭐라고 하죠? 나 지금 뭐 집 하나 달랑 갖고 있는데 세금 내서 어떻게 세금 내고 살아가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안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납부 이연 제도라는 게 뭐냐면 세관세나 종부세를 부과하면서 지금은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팔 때, 그러면 양도 차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상속할 때, 증여할 때 내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 내고, 자기 자식한테는 그냥 통째로 다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 이거 빼고 물려줘라 이거죠. 그러면 1주택자들이, 이렇게 조세 저항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1주택자들은 굉장히 특히 이제 좋은 지역에 사는 1주택자, 강남이나 서울 사는 사람들은 집값이 엄청나서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 사람들이 오늘도 점심에 친구 만났는데 1주택인데 강남에 사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뭐 올랐다고 이제 언제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자산세를 많이 부과해놨다면 1주택 지금 그게 이제 팔았을 때 상당 부분을 국가 다 가져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 상속에 대한 증여에 대한 그런 유인도 많이 줄게 된다. 이걸 왜 안 하는지 이거 너무 쉬운 거거든요. 오히려 1주택자는 혜택을 주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세금 올라가서 뭐 죽겠다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럼 내가 상속할 때 그 올릴 것까지 다 상속해 주겠다. 뭐 이런 건 좀 약간 도둑놈이라고 도둑놈 신보가 있다고 욕먹을 수 있으니까 함부로 얘기를 못 하잖아요. 지금은 돈이 없다. 은퇴자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말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도입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양도소득세도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이 뭐 1주택자는 뭐 9억 원까지는 비과세고 그다음에 9억 원 초과분부터 내고 뭐 2주택자 어떻고 3주택자 어떻고 뭐 어떻고 이건 이것도 이렇게 뭐 주택이 많어 중요한 게 양도 차익에 크면 많이 내게 하고 그다음에 보유 기간이 길으면 좀 적게 내게 하고 그래서 그냥 양도 차익과 차액과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과세 하면 된다. 그리고 1주택자도 마찬가지다. 근데 1주택자의 경우에 이제 집을 늘려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조그만 집 살다가 좀 더 큰 집으로 가는 거. 이럴 때는 여기 납부 이연제 내가 선택하면은 최종적으로 내가 집을 팔거나 더 이상 안 사고 집을 팔아서 그냥 현찰로 가질 때나 아니면 집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한 번에 다 내겠다. 왜냐면 내가 이제 집을 하나 팔아서 큰 집으로 갈 때 양도소득세를 내면은 큰 집으로 가기 어렵잖아요. 그 차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나중에, 그때는 안 받는 거예요. 나중에 내. 나중에는 결국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총 받은 돈이, 벌은 돈이 있으니까 그것은 내라 이거죠. 근데 지금 중간에 내지는 않게 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도 1주택자의 경우에. 뭐 2주택자는 하나 더 있으니까 하나 팔아도 상관없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양도소득세 장기적 기본적인 거래세이기 때문에 집값이 충분히 안정되면 양도소득세 단계적으로 인하를 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도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거래세 낮추는 게 답이다 얘기했다고 하니까 그 경제논리는 맞는 겁니다. 이 경제논리에 그래야 거래가 잘 되니까 거래가 잘 돼야 집값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지금은 거꾸로 가는 거죠. 취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취득세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취득세가 높아서 부동산 국민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부담하는 세금이 굉장히 높은 나라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 재개발은 이건 뭐 그냥 규제보다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즉 이렇게 뭐 민간 분양 말고 이렇게 좀 싸게 정부가 지정하는 가격으로 싸게 분양하는 조건으로 소형 아파트 같은 것을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뭐 이렇게 규제, 즉 뭐 재건축 뭐 초과 부담 뭐 부담금이라든가 이익 환수 이런 것은 안 하고 차라리 이것을 집으로 더 줘라, 응? 임대주택을 더 주고 여기 공공 분양을 더 주는 조건으로 해서 활성화해라. 얼마 전에 이제 재개발의 경우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재건축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이걸 더 과감하게 그리고 도심과 부도심의 상업지역 공공기관 용지를 주상복합공간으로 개발해라.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이제 세게 주장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뭐 오늘 점심 먹으면서 이 문제, 요새는 부동산이 가장 이슈입니다. 점심 먹으면서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도심이나 부도심 지역에는 용적률을 한을 정해라. 상한을 정하는 게 아니라, 상한은 뭐 한 법에 있으니까, 뭐 한을 정해라. 500%는 500%, 1000%는 1000% 이상을 정하라. 그리고 거기다 이제 이렇게 주택을 늘리는 조건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과감히 줘서 도심과 부도심의 상업지역 공공기관 용지를 쓰면은 주택 지역이 참으로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강남, 서울 등 공공기관을 타지역으로 이전하고 그 지역에 공공인주택 건설하는 방법. 또는 뭐 이제 이렇게 언뜻 보면은 이 그 뭐 이렇게 경기도청 같은데 지금 신축하고 있는 도청 청사를 굉장히 큽니다. 땅도 크고 최고의 요지에 경기도 최고의 요지에 짓고 있는데 거기에 뭐 한 5층까지는 뭐 그냥 저기 도청 관사를 공공임을 쓰고 우리 한 20층 30층 줘서 그거 만약에 그 공공임 임대주택으로 쓴다면 한 제가 볼 때는 한 몇천 채 질 거예요. 그 정도로 땅이 큽니다. 이런 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중요한 게 이제 세입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우리나라는 1주택자에 대한 보호는 많은데 지원도 많고 세입자에 대한 지원은 상대로 적다. 그래서 항상 주장하는데 이제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집을 지금처럼 이렇게 빨리 사려는 욕구가 많이 줄 거다. 그 재원은 주택 임대주택에 대한 정상과세로 충당이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100조가 넘기 때문에 150조도 될 수 있고 이거 뭐 10% 20%만 해도 10조 20조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지금 하려고 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이나 임대료 상한제 등은 이 세입자 보호장치를 빨리 안 하면 큰일 난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집값이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조만간 뭐 전세값 월세값 오르는 건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비상시국입니다. 이거 오르면 그냥 서민들은 무너져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아때면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이건 너무 심각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집값이 지금 거의 두 배로 올랐는데 전세 월세 두 배로 오르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겁니까? 이건 진짜 이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 시장 논리 이런 걸 떠나서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기존 세입자도 혜택을 받게 만들어야 된다. 이건 중요합니다. 정부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꼭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법인 부동산 사업자에 대한 과세난입니다. 우리가 이제 법인 부동산이 조금 많으면 다 법인으로 전환해요. 많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을 씁니다. 그 뭐 상속 증여도 빨리 하고. 그래서 이 부동산 제가 생각하는 옛날부터 주장하는 건데 부동산 소득이 기업 소득이 50% 이상인 법인은 이건 법인 세율을 적용하면 안 된다. 이건 개인 소득 세율을 적용해라. 개인 소득 세율은 5억 원 초과가 42%예요. 근데 법인은 3천억 초과가 25%고 이 밑에는 20% 10%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여기 뭐 하는 법인이 법인으로 가면 세금 한 15%에서 20%면 안 됩니다. 법인 세율을. 그다음 법인을 만들면 상속 증여가 편해요. 옛날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그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그 저기 그 빌딩 갖고 관리회사 만들어서 뭐 자식들한테 뭐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것들 그게 그런 게 아니라 다 돈 있는 사람 다 비일비재합니다. 이건 뭐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 상속 증여 그리고 요즘에는 옛날에는 뭐 업무용 빌딩만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 요새는 이 저기 주택까지도 이렇게 법인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등은 개인보다 훨씬 불리하게 해야 된다. 이제 이게 기본 방안입니다. 그다음 분양제는 분양가 상한제는 이것도 규제지만 꼭 해야 된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 심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유일한 거예요. 집값 내가 기다리면 저렴한 가격으로 집값을 분양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를 시장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분양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청약도 굉장히 단순화해서 가능한 한 번 정도 생애 한 번 정도 로또를 한 번 정도 국민이 로또를 갖는 건 나쁘지 않거든요. 그 한 번만 그것만 잘 해서 여러 번 못 받게 만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 상식적인 문제인데 강남과 강북 수도권 지방 도시와 농촌 간의 실질적인 균형 이게 격차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의 지방 소도시 주택 소유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된다. 여기는 사실은 경제적 의미에서 여기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집값이 떨어져요. 여기는 지금 다 소멸되고 농촌이 소멸되고 이것은 참 이 균형 발전이라는 면에서 이건 소유주택에 대한 주택을 인정하면 안 될 정도로 혜택을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뭐 당연한 거지만 농촌과 지방에 대한
평화 펜시도 투자 확대하고 이제 강남과 서울에 대한 공공 투자는 이제 조금만 해도 된다. 강남하고 서울은 이미 제가 볼 때 10만 불이 국가 수준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준에 맞아서 지금 초는 농촌은 만 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안하고 우리 균형을 맞추자. 제가 농촌에 살니까 너무 잘합니다. 서울 탈수도권을 지원하고 옛날에 좀 꽤 했는데요. 또 시큰둥해졌어요. 그러니까 좀 계속 하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장기 보유 주식 투자 등에 대한 세제 혜택, 금융 자산 투자를 유인해야 되는 돈은 더 많은 수익을 통해서 이제 흘러가게 돼 있는데 찾아 흘러가는 건 이것을 좀 부동산 아닌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룸을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하면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공한 정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문재인 정부에 부탁하는 말이기도 하고 다음 정부에 부탁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